여기를 다가갔네요. 지금 백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 이곳을 노린 거죠. 흑이 나갔을 때. 근데 신진서 5단이 바로 이곳을 물어서 역습을 했어요. 이제 이 석점 잡히는 것을 받으란 얘기죠. 이미 그러자 젖혔고 여기를 끊어서 석점을 잡아버렸습니다. 흑은 이제 석점을 잡는 순간에 좀 깔끔해졌고요. 석점 잡힌 것은 그래도 크지 않을까요? 이게 돌 자체가 백이 이런 데까지 왔다는 것은 흙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석점을 잡혀버리면 이런 돌들 자체가 글쎄요.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끝내기 그렇죠. 정도인가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돌들이 약간 논다고 하죠. 네. 백이 다시 넘어간다고 해도 예, 지금 입구자는 그렇죠. 호구 쳐서 다시 지켰거든요. 이 돌이 이상한 데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물론 뚫리는 형태가 좋긴 하지만 다시 뭐 밀어가거나 하면 공격당하는 것은 백 쪽입니다. 초반 출발은 흙이 편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곳을 연타했기 때문에 자체로 당했고 나중에 이런 곳이 좀 신경 쓰입니다. 흙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게 되면요, 더. 이런 것도 남았고 이제 신진서 5단이 단순히 지키는 것보다는 이런 곳을 들어와서 또 공격적으로 들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곳의 전투가 굉장히 이 판에 중요한 상황으로 갈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이 실리의 균형 자체가 되게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뭐 신진서보다는 글쎄요 뭐 이런 곳을 하나 좀 두텁게 방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사실 어디인지는 감각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단순히 보면 이런 데를 붙이고서 끊는 게 바로 돼요. 이런 역습이 있기 때문에 두터워졌고요, 이곳이. 아, 근데 들어오죠. 예,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전투적인 성향이죠. 예, 들어가서 오히려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또 버리고 아래쪽을 공격하는 이런 흐름을 노리는 거죠. 신진석 5단의 스타일입니다.